추뇌요법은 왜 짧은 걸까요? 자, 추뇌요법. 이렇게나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어느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어디서, 어디를,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추뇌요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주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최우성입니다. 간혹 환자분들에게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추나요법의 정확한 원리와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추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추나요법이라 함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숙이 요법이다. 이를 통해 신경 근육계 및 근골격계의 기능상 불균형과 부정열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구조와 기능을 최적의 균형 상태로 바로잡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장이 좀 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능상의 불균형과 부정열을 바로잡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능상 불균형과 부정열, 즉, 인체 근육, 그리고 뼈, 그리고 관절들이 비정상적으로 틀어지게 되면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 그리고 근막, 그리고 이런 주변 조직들이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극으로 인해서 근육과 인대가 긴장을 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때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추나의 요법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들을 정상 위치로 돌려내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다시 원활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흔히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마사지 등과 비교를 했을 때 추나 치료의 시술 시간이 짧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추나 치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우리 몸을 풀어주거나 맞추는 치료법들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체 일부분이 비틀어진 부분들, 즉 부정열을 바로 맞춤으로써 기능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자, 부정열이 발생한 분절, 그리고 해당하는 분절에서 상호 작용하는 구조물까지 정확한 키포인트를 분석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추나요법의 대원칙입니다. 특히 문제가 없는 다른 분절까지 굳이 교정 치료를 하게 된다면 겨우 맞춰놓은 밸런스가 어긋나는 것들은 물론 연부 조직, 즉 뼈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 그리고 인대 등의 연한 조직과 관절에 불필요한 압박과 자극이 가해져 부종이나 우렬, 심한 경우에는 미세 손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을 통해서 척추와 사지의 연부 조직, 그리고 관절의 문제를 치료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숙이요법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비슷해 보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기법들은 상당 부분 유사하기도 하고요. 헌데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치료 행위자, 그리고 각 치료가 지향하는 목표와 치료의 주안점을 두는 포인트가 사뭇 다른데요. 자, 먼저 도수치료는 의사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가 시술하면서 근육의 이완 그리고 관절의 교정 효과가 있지만 주로 손을 사용해서 근육과 근막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의 효과가 큽니다. 상대적으로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수기로 시술하고 척추 및 관절의 미세한 변이와 비대칭을 교정하면서 관절의 가동성, 즉 본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부드럽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성을 회복하는 것들이 그 목표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긴장된 근육이나 근막이 확인된다면 함께 풀어주는 기법들도 당연히 사용하게 되고요. 더 추가하자면 추나요법은 도수치료와 비교해서 더 속에 있는 척추와 관절에 집중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료하는 데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한양방 협진을 통해서 척추 및 관절의 문제는 추나로 치료를 하고요. 주변의 근육, 인대, 힘줄과 같은 연부 조직의 이상에는 도수치료를 응용하는 투트랙의 방법으로 병행을 합니다. 두 치료법이 서로 상호 보완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뼈와 관절로 이루어진 구조물, 그리고 연부 조직의 불균형에 모두 추나요법을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척추신경 추나의학회의 구분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총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경부, 그리고 체관부, 요추골반부, 그 다음에 사지부, 그리고 근막부. 즉, 인체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척추, 관절 및 근육 이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질환들이 허리, 골반, 그리고 목, 그리고 어깨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목 통증에 대한 추나요법과 일반 치료를 비교한 결과 추나요법이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세계 3대 의학 국제 학술지이자 미국 의사협회 공식 학술지 중 하나인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학술지의 평가를 할때 임팩트 팩터라는 피인용 지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마 네트워크 오픈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인용 지수가 8.483으로 거의 최고 권위의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60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진통제, 그리고 물리치료와 같은 일반 치료와 추나요법의 효과를 비교한 이번 연구에서 일반 치료군의 치료 후 통증 감소 수치는 29%, 추나요법을 받은 환자군의 통증 감소 수치는 56%로 추나요법의 치료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년간의 NRS 통증 누적치를 분석해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도 확인했는데요.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추나요법군은 5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일반 치료군은 26주가 걸려 치료 기간 역시 추나요법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추나요법이 목 통증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우리가 안면 신경마비나 안면 비대칭, 턱관절 장애에도 추나요법이 가능합니다. 네,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를 기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두 가지 증상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유 없는 통증입니다. 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척추나 관절이 틀어지게 되면 주변의 근육과 인대, 힘줄과 같은 연부 조직이나 신경, 그리고 림프절, 혈관 등 다양한 조직을 압박해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아탈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영상 검사상에 대부분 이상 소견이 나오지가 않아요. 본인은 정말 너무 몸이 불편한데 이상이 없다니 환자들이 정말 답답해 하시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추나요법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비대칭적인 체형, 그리고 미세하게 비틀어진 관절들, 비정상적인 연부 조직을 개선함으로써 운동성을 회복하고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뭐, 굳이 우리가 통증뿐만이 아니라 팔다리가 저리거나 몸이 틀어진 느낌이 심하다. 치마가 어느 순간부터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돌아간다. 신발 밑창이 달린 속도가 좌우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뭔가 불편한데 이렇게 뚜렷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오로지 나만 아는 이런 이상한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앞서 말씀드린 아탈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때 추나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과적인 증상이 역시 뚜렷한 원인 없이 만성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자궁근종이나 내막증과 같은 뚜렷한 질환이 우리가 진단된 부분들도 아닌데 생리 전 증후군 때문에 진통제를 달고 사는 경우에 추나요법으로 골반 교정만 시행을 해도 골반저 순환 개선의 효과를 통해서 만성 생리통을 치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비슷한 이치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꾸준히 이어지는 소화불량, 뭐 만성 피로라든지 배뇨장애, 골반통, 축농증 이런 많은 질환에서 추나요법이 효과적입니다. 네, 이 질문 척추신경 추나의학회 기초 워크숍의 단골 기출 문제입니다. 네, 추나요법은 비침습적인 시술이므로 몸에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케이스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 급성 골절이나 골 종양이거나 척추 결핵의 경우,
골다공증이 매우 심해서 골밀도 수치가 상당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추나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척추나 관절에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동맥경화의 소견,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과 같이 척추 주변 조직들이 딱딱하게 굳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나요법은 한의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에 시행해야 됩니다. 네,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발은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나쁜 자세나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서 척추와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내부 장기들이 압박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내부 장기들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 근육, 인대, 힘줄이 당겨짐에 따라서 성장 부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추나요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고 과긴장된 부위들을 자연스럽게 풀어줌으로써 올바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 특히 제2 성장 급증기라고 합니다. 약 13세에서 16세경에 키 성장이 급속도로 증가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때는 뼈의 성장을 근육이나 인대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의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코어 근육의 힘이 약하니까 몸통이 틀어지기 쉽고 측만증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연령대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우리 아이 몸을 신경 써서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변이, 즉 관절의 위치가 변해서 그 위치가 고착되거나 관절 주변의 디스크 그리고 신경 쪽에 손상이 초래된 상황에서 병원에 오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골반의 변이라든지 근육과 인대의 일시적인 불균형으로 인한 척추나 관절의 통증은 추나요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위에 구조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한약치료가 함께 병행되어야 되겠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추나요법, 한약치료, 도수치료 등의 비수술 통합치료를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생한방병원에서는 한 양방의 통합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들에 중점을 둡니다. 환자분들의 증상과 그 경중에 맞춰 치료 방법의 종류를 선택하고 강도를 같이 계획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질문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수술한 사람일수록 재활치료 그리고 재발방지의 목적으로 추나요법이 더 필요합니다. 척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그리고 불편한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없던 증상들이 새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자, 이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디스크 제거 후에 그 주변의 조직들이 약해져서 운동성은 떨어지고 척추 주변의 인대와 근육 등의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디스크를 제거한 후에 제거한 디스크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 결국 척추와 디스크의 퇴행성이 가속화되고 척추 구조물의 밸런스가 붕괴되는 것들입니다. 자, 대부분 척추 수술 이후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수술 후에 재활치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보통 수술 후에 상처가 아물고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추나요법을 응용하는데요. 수술 부위의 유착을 방지하고 운동성을 보존하면서 인접 추체와 관절에 걸리는 부하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재활치료 그리고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관리해야 됩니다. 네, 그럼요. 경추의 변이, 그리고 안면뼈의 비대칭, 그리고 턱관절의 교합, 치열의 정렬 이렇게 네 가지는 서로 항상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치아의 부정렬을 교정하는 중에는 바로 이어진 턱관절, 즉 상악과 하악의 교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추나요법을 통해서 치아 교정 중에 턱관절에 걸리는 부하를 풀어주고 미세한 변이를 조정함으로써 비대칭과 턱관절 장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갖고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증상 개선과 관리를 위해서 추나요법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정말로 몸에 이상이 없는 걸까요? 대부분의 디스크나 관절 질환은 하루아침에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운동 부족, 무리한 업무 등이 차곡차곡 누적돼서 밸런스를 천천히 무너뜨리다가 내 몸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순간 무너지면서 증상들이 발현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평소 척추 측만증, 거북목, 라운드 숄더, 과도한 요추 전만이라든지 스웨이백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루빨리 교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담당 선생님과의 컨설팅을 통해서 평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운동 종목과 강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운동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차근차근 컨설팅함으로써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체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 항목은 본인의 척추 그리고 골반의 정렬 상태나 근육의 활성화 정도, 평소 생활 습관이나 자세 등에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항목이라서 제가 뭐라고 꼭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척추나 관절에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0회에서 30회가량이 소요되는 것들로 보입니다. 환자분들의 증상과 진단 결과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치료 주기 역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기는 하지만 제 경우에 치료 초기에는 주 2회, 증상의 안정화 시점에서는 주 1회로 감소시키고 환자 본인의 운동을 같이 시작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증상의 강도에 따라서 2주에 1회 또는 월 1회로 변경하면서 예후를 관찰,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죠. 네, 2019년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어 본인 부담금은 50%까지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국민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추나가 워낙 대중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시술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면허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라면 치료를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다면 자생의 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서 저는 가장 많은 경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0년 기준 자생의료재단 전체에서 연간 약 100만 회의 추나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통계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치료 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쌓아온 노하우, 이것이 바로 자생의 저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추나요법을 했는데 그 치료가 병원마다 제각각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생한방병원은 21개 병의원 내에 교육위원을 배치하여 매달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자생 한방병원과 대한추나의학회를 설립한 신준식 박사가 직접 집필한 한국추나학 임상표준지침서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는 추나요법의 치료 표준화의 중요한 수단이 돼서 환자가 어떤 자생 한방병원에 가더라도 동일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치료받을 때만 잠시 좋아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치료법은 올바른 의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추나요법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일상활동이나 운동을 할때 통증이 생기지 않는 수준까지 척추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자, 잘못된 생활 습관 또는 운동이나 일 때문에 디스크나 관절에 다쳐서 몸이 한쪽으로 틀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 몸은 특정 조직의 손상이 감지될 경우에 통증이라는 신호를 뇌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뇌는 다시 해당 부위의 운동을 중지시키고 주변의 근육들을 뻣뻣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보호하려고 하겠죠. 이때 적절한 치료나 휴식이 없어 치유가 더디게 되면 이른바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 틀어진 몸이 그대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몸이 정상으로 이 상태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추나요법을 통해서 몸을 원래 정상 범위로 재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추나를 받고 며칠간은 뭔가 불편한 느낌, 위화감이나 틀어진 느낌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몸이 잘못된 자세를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에서 추나 치료를 이를 다시 바로 맞춰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 거죠. 자, 이 재학습이라는 과정이 증상마다 환자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20회가량 소요가 되는데 반복적으로 정상 상태를 내 몸에 재학습시키면 환자의 통증과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아무리 우리가 섬세하게 잘 맞춰놓는다고 해도 결국 몸을 사용하는 본인이 나쁜 습관으로 다시 비뚤어지게 만들거나 치료하는 과정 중에 무리한 동작이나 업무를 줄이지 않는다면 이 재학습 과정이 원활하지 않겠죠? 치료하시는 선생님과의 컨설팅을 통해서 자기 관리라는 측면이 더해진다면 치료 효과는 훨씬 더 배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추나요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외에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청주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최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